할만한 해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시안게임이 있었더라고요.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때 금메달을 딴 서선행 선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. 엄청 수려하고 멋있고. 근데 그게 엄청난 노력의 결과잖아요. 그런 것들을 노래하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뮤직비디오 찍었는데 너무 힘들어. 네. 그 체조 선수들 그 국가대표 성비군 친구들을 어쩌다가 만나게 돼가지고 그 친구들을 섭외해서 같이 체조 선수들의 연기와 함께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되게 잘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꼭 한번 네,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. 상당히 조회수가 중요하더라고요. 네, 호랑이 들려드리고 저희는 다음 무대에게 바톤 터치하겠습니다.